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자산관리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연준 의장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모두가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 뭐 결론 잘 이야기해놨네요. 올해 안에 금리는 인하하겠는데 물가 목표가 2%인데 성급하게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다시 정상을 벗어나서 고물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데 필요한 더 많은 고용 증거 그다음에 물가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에 올해 안에 낮추겠다. 이제 아마 내일 아마 하원 오늘인가 미국 시간으로 오늘일 것 같네요. 하원 출석해 가지고 자기 견해를 밝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데 아주 대특필했습니다. 파월 미 윤준 의장이 this year 올해의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출액에 들어섰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는 미 연준은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급하게는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확실히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는 낮추는데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혔다는 그런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낮추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한 분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아 주간 동아에서 내는 이 전문가 의견이 상당히 도움이 되네요. 여러분 함께 한번 나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증권 시장에 36년간 자산 운용 책임자로 일하셨네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네요. 36년 정도. 이 업계의 생명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제가 가끔 소개하는 것은 왜 소개하는가 하니까 어차피 살아가는 것은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가설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참조하게 되면은 정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 이야기도 좀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탁 헤드 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인 미국 기업이 헤게모니를 질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헤드를 잡은 겁니다. 편집자가. 그러나 여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발 생성형 AI 혁명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그거를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낸 메시지입니다. 나스닥이라는 혁신성장 기업군이 이후에도 앞으로도 한국의 코스피를 계속 누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의견을 한 며칠 간격으로 한국의 소위 자산을 운영하는데 톱 가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그게 이제 그냥 평면으로 소개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대해가지고 해설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네요. 한국 정권과의 36년간 활동해온 사람인데 어마어마하네요. 36년간 자산운용 분야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삼성자산운용 리서치본부장을 거쳐서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피데스자산운용 부소장을 역임 했고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으로 글로벌 자산전략을 담당했다. 굉장히 폭넓은 경험을 갖고 계시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아마 이분이 김한진 이분께서 그걸 하신 모양입니다. 책을 김한진이요. 책을 쓰셨는 모양인데 저물가 저금리 시대 중물가 주금리 시대 진입하는 변곡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이지머니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좀비 기업도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활동도 가능했지만 돈을 쉽게 빌릴 수 없는 시대는 그런 시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 30년간 미국의 S&P 500 지수 평균 수익률은 17%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장기 투자할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10%쯤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대응이 어려운 시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10년에 한 번 정도 지수가 20% 가까이 떨어지는 생겼는데 이러한 장세가 좀 더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변동성도 시장의 한 부분이라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분야에 정통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뭘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까 10년 터울로 대개 낙폭이 20% 내외로 떨어지는 것을 감내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 참아낼 수가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용케도 반드시 10년이 아니지만 거의 10년 사이클로 상당한 정도의 조정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자기 회사에 서한 보낸 것 중에서 한 구절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10년 터울로 햇볕이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또 보시죠. 한국은 혁신성장 산업에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기 도입기입니다. 많이 뒤처져 있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의 핵심 기업이 부족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터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보다 가감하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데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향후 고령화와 국방 등 비용 부담도 커져 애로가 있을 전망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추계되고 부채 문제도 있습니다. 중금리 시대를 헤쳐나가는 여러 저항이 있을 것이고 성장률이 1에서 2%대에 근접하는 저성장이 지속되다 보면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거의 똑같이 쫓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김한진 36년의 자산운용을 경험하고 있는 이분의 이야기는 한국의 저성장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니까 1% 2% 성장되라.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정체 내지 조금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터뷰가 갖고 있는 묘미는 이 짧은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면 행간에 실린 뜻을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증권 시장이 크게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지난 약 10년 정도 미국의 나스닥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성장률을 2013년을 100을 봐가 여러분들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은 이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은 엄청난 격차가 생긴 거죠. 그것도 복리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격차인 겁니다. 이게 계속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우회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분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보고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 감안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미국은 망할 일이 없는 만큼 미국 국제 투자 비중을 높여서 운영하면 됩니다. 연금 소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젊은 분들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한진 에코노미스트 말씀입니다. 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유동성 포퓰리즘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실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은 미 연준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드로 활동하신 미국에 계신 분이 한 이야기가 연 2조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통화가 공급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었거든요. 그걸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돈이 공급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달러를 찍어가지고. 유동성 포퓰리즘이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며칠 사이를 쓰고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크로책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계속될 수밖에 없구나. 이 보시는 겁니다. 이 보시죠. 투자자 입장의 희소식은 위험자산 시장이 잘 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이 죽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심심하면 버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먹을 것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 부분만 조심한다면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이 괜찮아 보입니다. 망하지 않을 만한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는 거죠. 굉장히 이런 짧은 문장이지만 실력 있는 분이구나. 그를 인터뷰 여러분들 보면은 금세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한국은 혁신성장 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금융자산의 일정 비중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걸 권합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5:5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미국 주식 투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접근이 쉽지 않고 정보 취득의 한계가 있고 디테일보다는 개념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사실 인공지능만 해도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엔비디아가 대장주지만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ETF 상장지수 펀드를 매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분 이야기는 섹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야별 투자를. 분야별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1등이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보면 정말 실력 있는 여러분들 인터뷰 분이네요. 이 30대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학개미로 표현되는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틀린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옳은 선택이라는 이야기죠. 2013년 이후 나스닥과 코스피의 상승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저평가되고 나스닥은 과열될 것이 아니냐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한 이유가 있어서 추세가 장기간 이어진다고 보아야 됩니다. 지난 4, 5년간 미국 기업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신산업의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총알을 많이 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가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선수가 등장하면서 몇몇 기업이 여기에 탈락할 수 있겠지만 나스닥이란 혁신성장 기업군이 코스피를 계속 이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나라의 기업군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 시장이 매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뭐 지금 이런 기업들 사이도 우열이 다 가려지니까 잘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겁납니다. S&P 500 지수가 10% 오르더라도 이후에 20%가 빠져버리면 개별 종목 기준은 그 이상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는 아닙니다. 일정 부분 현금을 남겨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긴 호흡에서 보면은 신산업 분야에서 아직 혁신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한 거죠. 현금을 얼마를 갖고 있으면 본인이 이제 뭐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 주식시장은 너무 위험하니까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이런 문을 닫을 필요는 없는 거죠. 문을 항상 열어놓고 주식 투자를 안 하면은 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땅 살 겁니까? 한국의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만약 안 오르면 여러분들 단일 종목에 안 오르면 하나를 사는데 그게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겠습니까?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단일 종목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 분할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어떤 시장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 방송을 들으실 때 그냥 고정관념을 갖고 야 그건 위험하다. 어제 비트코인 이야기했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저거는 왜 저럴까 한번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는데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고정관념은 내려놓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는데 시사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간단하게 광고 멘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선거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는 항상 1부는 시사 논평 2부는 선거 문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예 김동주 교수께서 펴내시고 또 킹덤 북스에서 나오는 아주 잘 쓴 세계사에 대한 그런 양수입니다. 그다음에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친 도덕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